이름이 뭐죠? 김수영.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김수영 예배 시간이 꼭 나와야 돼. 김수영 혼날래. 그러다가 드디어 내 딸. 참 이것이 이제 조건적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확실히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죠. 옛날에 엄마가 딸을 교육시킨다고. 김소영! 그랬죠. 내 딸.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 해서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저처럼, 그렇게, 참, 설명을 잘 해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상당히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돼.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내 딸아. 그럼 끝났어. 나는 딸이야. 그 한마디. 그래서 성경은 쭉 읽어보면 어떤 이성적인 설명, 그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이성적인 이해가 아주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야. 그러니까 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끝.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고 우리 아들 그런다는 것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요한은 항상 마음속에서 내 아들, 내 딸. 이제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댕겨도 이제 그런 순간이 정말로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이제 참 이번에 우리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상당히 사무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수영이를 보고 내 딸, 너는 내 딸이라고 딱 이렇게 부르면 그 속에 다른 설명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 너는 내 딸이야. 그걸로 끝나.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라.
저는 그거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아파. 그래서 미국의 거기 뉴사센터에서 그 잔디밭이 참 좋았어요. 잔디밭에 탁 너무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참 멋있는 곳이었어. 근데 산들 바람이 싹저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 저는 그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랑의 손길로 내 뺨을 만지고 계셔. 이제 그런 상상.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정말 간절히 바라면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을 상상. 그거는 간절히 바랄 때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생명의 손길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상상. 자, 여기에 아름다운 상상이 있습니다. 얘가 4살 반쯤 됐어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사는 소년이었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참 잘 살아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살아서 친구도 많고 참 친척들도 사랑하고 주위 이웃들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있었는데 그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됐어. 근데 누나 결혼식 때, 이 결혼식에 많이 모였어, 사람들이. 예, 모였는데, 거기서 그냥 결혼식 도중에, 얘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간 틈에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가. 그래서 다 죽었어. 엄마, 아빠 막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얘가 이제 혼자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으로 갔어요. 참, 여러분, 참, 이 세상은 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은 조금 나은 지옥이고, 그래요. 알고 보면. 참 잘 사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정말 댕겨보면. 그런데도 자살률은 최고 아니에요. 네. OECD 국가의 자살률 평균보다 두 배래요. 세상에. 평균보다 두 배래. 얼마나, 특히 젊은이들, 고민이 많고, 참, 우리 소망이도 정말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그 우울증 걸렸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악령들이 막 괴롭힌다는 거거든. 그 악령이 인간을 괴롭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요 그림은 좀 놔놓고, 제가. 그러면, 지옥불이라는 건 뭐냐? 이 성경이 정말 공부를 깊이 해보면, 아, 그렇구나 싶어요. 그 야고보서를 보면, 지옥불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이 혀가 불이다.
우리가 혀를 한번 잘못 놀리면, 여러분, 분노에 불타요, 안 타요? 예. 불탄다고. 예. 혀를 한번 잘못 놀리면, 그걸 잘못 들으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것이 혀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배.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이지 않느냐. 그 키가 뭐예요? 혀.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아, 죽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한 마리 내뱉으면 여러분 세포는 유전자도 팍 꺼져버려요. 어? 알파파가 싹 없어지면서. 그러면 그 혀를, 나의 혀를 조정하는 존재는 누구요? 악령이야. 그래서 혀 이꼬르 뭐예요? 악령이에요. 야고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너 혀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쁘게, 하나님을 무섭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죽고 싶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김소영 너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 괴로워. 무섭고. 그거는 누구의 목소리야? 사단의 목소리.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단의 영, 악령으로 그 말을, 악령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자,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혀는 뭐라 그랬어요? 혀 이꼬르 악령이에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잡아, 그 혀로, 작은 키 하나로 온 방향을 바꾸면서, 사공의 뜻대로. 사공이 누구요? 사공이 사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혀는 사단이야. 그렇죠? 이거를 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나쁜 말을 막 하고 싶어.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거를,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서, 하려면, 누구를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럽니다. 에이, 뭐, 그럴 바야, 뭐, 에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자,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그 산에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그러니까, 한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때, 나라는 한 나무가 타면, 주위에 뭐야? 나무도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것이 지옥 세상이다 이 말이.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야고보는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래서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뛰기도 한다. 그 사르는 불, 그 인간들을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 우리도 같이 있잖아. 그 사단의 혀, 말을 김주영,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딜레마에 빠져, 그렇죠?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너는 내 딸이란 걸 잊지 마.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지옥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상상한다는 것. 예로 돌아봅시다.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얘가 고아원에 가니 얼마나 참담 비참합니까? 그렇죠. 고아원에도 가면 감옥처럼, 그 감옥 죄수들이 살고 있는 방 그 안이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힘센 놈이 최고야. 맨날 얻어맞고, 또 간수한테 이러면 뭐예요? 더 얻어맞고. 그 감옥 생활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아원에서도, 먼저 들어온 놈이 뭐예요? 고참들이 신참을 그렇게 구박하거든. 이 서열이 있잖아.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엄마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프고 유전자가 다 꺼져. 엔돌핀 하나도 안 나. 잠도 못 자. 왜?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렸어. 그렇게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 이 꼬마가 잠을 못 자.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항상 뭔가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 예. 근데 하나, 그래서 어릴 때, 7살, 8살 때도,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눈 감고, 100, 99, 98, 97,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엄마를 하나,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 마당 바닥에다 그리자. 그래서 보세요. 그 분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엄마를 그린 거예요. 네, 엄마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발 벗어야지. 벗고 엄마 가슴에. 그래서 나 이제 엄마 가슴에 안겼어. 나 엄마 품에 안겼어. 그러니까 엄마 그 체취도, 엄마 냄새도 생각나고. 그
그러면서 그거를 다 상상하는 거야. 그래야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고 재워줬지. 그 상상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엄마 사랑. 사랑은 생기야. 꺼진 유전자, 멜라톤 유전자 켜줬어. 아, 우리 소망이 엄마가, 아, 이제 소망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 이제 진짜 희망이 있어. 소망이 엄마로부터 나가는 생체 전자파가 달라진 거예요. 딸이 꼬라지도 보기 싫고 볼 때마다 신경질 나고 그런데 미운 마음은 내보내지 못하고 일부러 사랑하는 척 하면 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때문에 알아요? 엄마 몸으로부터 나가는 그 전자파 파동을 감지해요. 다 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잠을 못 자는 이 불쌍한 고아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셔. 얘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 이슬람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줬다고. 엄마를 그려. 그래서 품에 안겨. 이런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신 거. 그래서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상상을 하면 잠이 소홀 들어버린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가 근 45년이 돼 가는데, 다른 사람들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는데, 참,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싶고.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 기도, 사랑, 그 사랑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렇죠. 또 특히 나는 뉴 스타트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뉴 스타트의 핵심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인데, 그 외에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꼭 성령께서 이 불쌍한 이락 소년을 재워주시듯이, 무엇을 보내서 재워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준다니까요. 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린을 뼈도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라. 사랑이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보지 말라. 어떤 종교, 어떤 교단의 하나님이 아니야. 참,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어린
에게도 성령은 역사해서 얘를 어떻게 재워주신다고. 기린에게도 성령은 역사해서 기린이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뼈를 먹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을 꼭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내 유전자가 변하지 않아요. 치유가 없고. 그 외에 뭐 중요한 거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아이에게도, 기린에게도 원숭이를 수출다 먹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원숭이 교회 가나요? 원숭이 종교 있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예.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생명과 종교는 거리가 멀어요. 종교는 형식이 많고, 엄숙하고, 그렇죠. 근데 생명은 가르치지 않고, 종교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종교, 어두운 종교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벗어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단은 또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안 구해도 예수님이 다 알죠. 근데 왜 예수님은 구하라 그랬을까? 내가 구하지 않으면 사단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원하지도 않는데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라며요? 이 사람은 구하지 않는 거 보세요. 구하지 않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나?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왜? 조건적 사랑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렇게 하라고. 안 해? 혼나볼래? 이게 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싫어요. 그래. 싫어도 내 사랑은 변치 않아. 나를 떠나지만 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구하면 예수님이 악령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 얘가 구하잖아. 그러면 악령이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구하고, 마음 푹 놓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치유도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못되게 떠나도 돌아오면, 우리 여러분, 아주 못되게 떠나면, 돌아왔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못된 짓 하고 떠났다고. 등 돌리고 떠나고.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놈이 또 돌아온 거야. 반갑지 않아? 안 반가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못되게 하고 떠나간 놈이 돌아올수록 더 반가워하는 게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게 어디 나타나 있어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아주 못된 놈이야. 아빠 죽기도 전에 뭐예요?
내목 내놓으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빠 필요 없어. 돈이 중요해요.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빠는 줬어요. 그럼 아빠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렇게 나쁜 놈도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박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빠를 나는 아빠 필요 없어. 떠나버렸어. 그 당시는 가문의 명예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온 동네가 그런 놈은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 탕자는 멀리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보통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옆 동네 가면 어떻게? 맞아 죽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거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귀하게 힘써 모아놓은 그 재산을, 그 받은 거를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고, 예. 그래서, 가문의 뭐요? 가문의 수치지. 자, 아버지 돈도 탕진하고, 가문의 똥칠. 아버지로서는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 자,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런 아들 받아줘, 안 받아줘. 떠나갈 때부터 호적에서 떼버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이라면 너 같은 짓을 안 해야 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호적에서도 나는 지워버릴 거야.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뭐,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겠지만, 돌아와서 뭐 했어요, 아버지가? 응? 잔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다 모여라? 이웃 다 모여라? 아니, 이런 새끼가 왔는데 잔치하더니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요? 큰아들. 큰아들은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착했어. 왜? 재산 모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응? 근데 오니까 잔치가 막 쿵짝쿵짝쿵짝하고,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들이 나와가지고, 동생분이 돌아왔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 새끼가 돌아왔다고?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조건적 정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새끼 돌아와서 잔치한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났죠.
큰 아들이 그랬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자, 이 내 동생은 있잖아. 죽었다가 사는 것이고 내가 잃었다가 어떻게? 내가 잃었다가 찾았기로. 아버지가 잃은 거 아니에요. 누가 토꼈어? 아들이 토꼈어요. 성경은 이런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나 기쁘냐. 내가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마땅한 거야. 이 세상은 그런 놈을 왜 받아들여? 이게 지옥이라서 그렇다. 아시겠죠? 사랑이 없어.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야. 내 말 잘 들으면 사랑,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니라. 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또 이 말이기도 합니다. 나쁘게 떠났을수록 더 기뻐한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나쁘게 하고 떠났다가 돌아왔을수록 너무너무 뭐해요? 돌아온 놈이 너무너무 고개를 들 수 없이 뭐예요? 미안하잖아. 그러면 미안하면 안 돼. 고개를 들고 기뻐해야 돼. 그렇게 그 아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수치, 예? 그것을 달래주고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더 기뻐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연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무슨 나쁜 생각 했지? 저 맞을래? 안 해요. 네. 오연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그러시는 분이지. 생각 바꿔야지. 그래도 나는, 나에게는 너는 내 딸이야. 이런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꼭, 다, 정말 유전자 다 켜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이 지옥 세상,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내가 너희들 욕심을 점점 없애줄게.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도록 해줄게. 라는 그런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직도 투병 중일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천국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